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그러니까 이런 박스는 상황이란 이름으로 나오거나 또는 사례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지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입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하실 것은 잠시 후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최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에서는 뭐 합계액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풀이를 하면 된다는 것을 미리 착안하시면 되겠죠. 자, 최대 손해배상액이라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갑과 을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 건물의 소유주고 을이 건축업자죠. 계약 내용은 리모델링이에요. 자, 공사 대금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뭐 대략 한 5개월, 6개월, 6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 6개월 정도를 이제 공사 기한으로 잡고 이 4월부터는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자, 그런데 이 건축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리모델링의 완료가 3월 31일이 아니라 자, 4월 말일까지, 그래서 자, 30일이 지연되었다. 자, 이로 인해 갑은 그 건물을 뭐 사용 못했겠죠. 그래서 자,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자, 더 읽어보면 또한 을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갑은 각각의 손해 발생 사실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거는 그냥 1000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건데, 자, 앞서 이 문두에서 최대 손해배상액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이 본문을 봐야 되겠죠. 자, 1문단에 있는 손해배상 뭐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단에 나와 있는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뭐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장래 채무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 그래서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있으면, 근데 여기 보면 있다는 거예요. 자, 0.1% 1일당이죠. 자, 그러니까 있으면, 자, 실손해액이었던 이 1000만 원과 상관없이 예상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없고 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걸 막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의도를 간파했을 때 아, 최대 손해배상액이라 나와 있고 이 두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있지만 손해액이 있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 또 금액이 있겠구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나와 있는데요. 자, 1일당 0.1%예요. 자, 공사 대금이 1억 원인데 자, 1억 원의 0.1%는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이 30일이에요. 30일이 지연되었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 1000만 원의 손해와 자, 더하기 300만 원. 그래서 합계액은 1300만 원이 된다. 답이 3번이다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시면 되는 것이 자, 요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형이나 또 이런 계산형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구나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개념을 알고 사례를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자, 사례를 통해서 거꾸로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지식적으로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